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강을 따라 흐르는 역사 여행을 기획하였다. 중앙탑 사적공원은 중원의 상징이던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이 위치한 공원이다. 타평리 7층 석탑이라 부르는 중앙탑 인근을 1992년 사적공원으로 조성한 이곳은 남한강을 품고 있어 경관 또한 훌륭하다. 충주는 예부터 한반도의 중앙이라 해서 중원이라 불리던 곳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일신라의 영토의 중앙지점이 충주였다. 현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한반도의 중앙은 지금의 철원 연천지역이라고 한다. 통일신라는 북쪽으로 대동강을 경계로 하고 있었기에 통일신라의 영토의 중앙이 충주였다. 타평리 7층 석탑을 보통 중앙탑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충주가 통일신라의 중원이었기 때문이다.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이 언제부터 중앙탑으로 불렸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연유를 추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다. 타평리 7층 석탑이 세워진 신라 원성왕 때부터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재미난 전설이 있다. 원성왕이 국토의 중앙을 알아보기 위해 남과 북의 끝 지점에서 보폭이 똑같고 잘 걷는 사람을 한날 1시에 출발시켰더니 충주 탑병리에서 만났다 한다. 이에 그 자리에 탑을 세우고 국토의 정중앙임을 표시했다. 중앙탑 면에는 안반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또한 남북의 반이 되는 내라는 뜻이다. 삼국의 격전지로 늘 삼국의 중심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삼국의 변방이어야 했던 슬픔이다. 북서쪽으로 장수왕의 충주 고구려비가 남쪽으로 진흥왕의 신라 귀족을 이주시켰다는 충주 누암리 고분군이 그 증거처럼 자리한다. 중앙탑은 새로 신라에 편입된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제도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육로와 수로의 교차점으로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도 해석한다. 타평리 7층 석탑이 있는 둔덕에 올라 조금 더 가까이 그 존재를 마주한다. 2단 기단에 7층 탑신을 올렸으며 14.5m로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높다. 장대석을 10여 장으로 구축한 지대석부터 만만치 않은데 높이에 비해 경쾌하다. 정각부의 작은 구멍은 풍경을 단 자리다. 창건 당시에는 꽤 장엄한 모양새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은 통일신라탑 가운데 가장 높다. 고려시대에 중소한 흔적도 있다. 1917년 해체 복원 작업을 했는데 6층 탑신에서 서류평교와 동경 두 점, 그리고 기단부에서 청동제 뚜껑이 있는 합이 나왔다. 이 가운데 동경 두 점은 고려 때 물건이며 사리를 봉안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몸에 새겼을 때 아직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비밀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은근한 호기심에 석탑 주변을 돌며 사방의 풍경을 굽어본다. 타평리 7층 석탑 일대는 1992년 사적공원을 조성하여 남한강변의 쉼터로 변모했다. 넓은 잔디밭과 푸른 나무 사이로 문화재와 호반 예술의 만남이라는 테마의 조각작품 26점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은 공원을 느리게 걷고 편안히 누워 하늘을 본다.